Okay, let's go.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셀럽입니다. 왜 안 하세요? 안 했는데 아직? 그러니까. 너가 하길 바랬어. 1번, 2번, 3번 할래. 아, 다시 얘기잖아. 저 막내입니다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럽입니다. 셀럽입니다. 막내입니다. 아, 두 번째 출연을 하게 됐네요. 뜯어보니. 자, 오늘은 새알람 영상이 업로드 되자마자 싫어요를 누르고 AD 영상이 업로드 되자마자 좋아요를 누르는 우리 새알람 팀의 막내를 데리고 카메라 봐야지 AD 본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예! 아, 좋겠다. 아주 좋아한다 너. 아니 우리 영상이 나왔을 때 이런 반응이 아니잖아. 제 앞에 그치? 지금 앞에 저기 태호님이 진짜 아무튼 오늘 왜 오게 됐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저는 오늘 AD의 디테일링 위드미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가지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거 디테일링 위드미 신청할 때도 보니까는 일보다 더 열정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은 안 하고 그냥 마시고 만지고 있었어. 계속 핸드폰만 보면서 AD 노래 부르고 인스타에도 자꾸 AD 노래 부르고 있고 하여간 오늘 저희가 AD 본사에 와서 디테일링 위드미 촬영을 함께 하고 그리고 AD와 몇 가지 콜라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막내 화약이 아주 대단하고 이 조회수가 한 10만 넘게 될 거라고 나는 믿어. 너만 믿어. 네. 10만 가능하잖아.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젊은 사람이. 그치? 네? 네? 10만이 못 넘으면 퇴사하는 걸로 하기로 했어. 네? 촬영 시작해요. 촬영 시작. 촬영을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인트로를 촬영을 하고 왔어요. 어때? 아 너무 떨려서 미치겠어. 그러니까 절더라. 우리 앞에서 안 그러더니. 해야 되나 봐요? 오 우리가 아니 준비를 한참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랑 말도 섞기 싫어한다니까. 이런 게 걸레치고 이런 사람 막. 와 드디어 만나 뵌다고 성공했다 이러더니. 집중해야 되나. 좋은 영상 만들어 주세요. 그래 잘하고 와. 파이팅. AD를 위하여. 위하여. 새알람. 얘 감봉 시키자. 파이팅. 잘 가. 그냥 잘라. 자. 예. 앞에 카메라 봐야 돼. 어딜 봐 자꾸. 그리고 탈지하니까 AD 영상에서 나 이렇게 말 잘해. 가서 막 굳어가지고. 자, 디테일링 위드미 촬영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코팅제까지 싹 발라놓고 지금 만져보고 있는데 좋네요. 어떤 왁스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설명 한번 해드려. 저희 새알람에서 판매는 안 하고 있는데 이제 AD에서 판매하고 있는 AD 제품의 헬샤인 워드스입니다. 아, 좀 신기했어요. 이거는 잔사가 남은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잔사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코팅제더라고요. 또 맞아. 지속력이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6개월 정도 간다 그러고 진짜 독특했던 것 중 하나가 우선은 이 액체형들도 불구하고 웬룩이 나온다는 거하고 진짜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거 계피향이라는 겁니다. 진짜 계피향이 나. 퍼지던데? 이거 퍼져? 코팅제라고 하는데 무슨 계피 냄새가 왜 이렇게 나지? 설마 코팅제는 아니겠지? 계피향이 나더라고요 코팅제에서. 독특해 이거는. 근데 아까 보니까 슈팅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아, 완전 경화가 안 됐는데도 슈팅력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광도도 펄이 확 살아난 게 좀 보인다. 슬립감을 지금 만져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뭐 AD의 이제 디테일링 위드미 채널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왜 안 사와요? 어? 저희 왜 안 사와요? 아 AD 태호님이 원래 안 팔아. 왜요? 너가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면 너가 좀 쫄라봐. 아니면 네가 새알람을 퇴사하고 AD의 직원이 돼. 그게 좋겠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서로에게 윈윈이네. 그러니까. 아 됐네. 우선은 뭐 코팅 작업까지만 끝난 거고 나머지 좀 촬영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보겠습니다. 가져가고 싶다.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디테일링 위드미에서 마무리. 마무리야? 마무리! 난 얘랑 일 못하겠어. 나도. 얘가 안 그만두면 내가 그만둘 거야. 내가? 그럴 거? 내가 그만둘 거라고. 아니야. 노린다? 아니야. 뭘 노리는 거야 지금? 너 저 자리를 노리는 거야? 뭘 보기 대하는 거야 지금?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너 잠깐 일로 와봐. 잠깐만. 어때 오늘 이렇게 한번 여기 와가지고 배워보니까. 아 영상이 새알람이 낫지? 그렇답니다. 역시 그러겠지. AD의 영광스러운 이 데이에서 제가 이 세차를 봤어요. 아 그것도 태훈님과 같이 또 오고 싶네요. 또 오고 싶어요.
아, 또 오고 싶어합니다.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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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뭐 일단 그렇답니다. 뭐 AD가 최고다라고 뭐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이게 촬영 말고도 그 개인적으로 같이 세차장 가서 해봤을 때는 되게 좀 시부룩했었는데 오늘은 여기 와서 약간 긴장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좀 즐거워 보였어. 아, 당연하죠. 왜? 예? 왜? 그리고 이게 너만 태호님을 좋아할 수도 있어. 태호님을 널 싫어할 수도 있어. 그렇지. 이미 아니, 촬영에서 질려버렸을 수도 있다고. 태호님이 한번 여쭤볼까? 네. 잠시만 나와주시겠어요? 잠시만. 오늘 이게 저희 막내 태호님하고 한번 촬영 한번 해봤는데 네. 좀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 네. 아, 그렇습니다. 대표님 이거 취직 좀 시켜주시면 안 되는지. 여기 뭐 외벽 닦기라든지 오늘자로 이제 뭐 퇴사를 하기로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AD에 좀 취직하게 좀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오늘 네.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자로 뭐 저기 실업자가 됐습니다. 하여간 오늘 뭐 디테일리그님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방송 해보니까 참 좀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저희도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구독자분께 한번 네, AD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안녕. 아니 디테일 그 때문에 한 번 더 나가고 싶네요. 뭐 다른 풀 좀 뭐 AD 제품이 엄청 많더라고요. 오늘 와 보니까 오늘 와 보니까 많았어요.